괜히 사람 마음 흔들지 말라고요. 하지만 난 흔들렸지. 겨울이니까 겨울 음식 먹어야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결승전에서 과메기 방어도 있지만 역시 방에 가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익숙한 건 호빵, 군고구마, 팥죽이죠. 밥 못 듣는 이유 강다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랑 친구랑 이번엔 김밥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도 또 뭐 한 수 배워봐요. 예, 가봅시다. 바로 우리가 먼저 도착한 것 같은데? 우와, 다시 들어도 정말 재미있는 노래다. 열심히 한다. 일자리 32만 개 감소.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왕정체제는 아니었는지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서 매장의 부담도 늘어났고 혼돈의 카오스, 국회 소식입니다. 일사일부 실검 1위 하면 내가 진짜 뭐라도 한다. 더워도 너무 더워서 범죄자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일. 디즈니는 벨 말고도 다양한 캐릭터를 괜히 사람 마음 흔들지 말라고요. 하지만 난 흔들렸지. 어우, 털 되게 날리네. 내 옷이요. 식약처는 스프 반만 넣어라라고 했다는데 아, 이거는 조금 어렵겠는데. 렉이요? 렉이에요? 요렇게 기운. 아니 누구 들어오려다가 누구 우리 있는 거 보고 나가는데요? 갔어요. 강한 여성 캐릭터가 부족하다고 대답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냉동 난자 열풍이 불면서 왜 안 돼? 비용의 80%를 대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긴. 긴장해. 이상하지 않아? It's the end game. 닥터 스트레인지가 죽어가면서 한 이 대사. 미쳤나 봐. 우주한테 시키지 말라고. 맛있어. 나 회장하고 싶어. 아이스크림이요. 아. 여러분, 제 이름은 강다솜이에요. 댓글 보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